사랑의 아버지, 오늘 하루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하느님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든 것, 어려운 것이랑 죄를 지은 것들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그 말씀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d he called the place Massah and Meribah because the Israelites quarreled and because they tested the Lord, saying, Is the Lord among us or not? Exodus chapter 17, verse 7.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드린 지 2주가 두 달이 벌써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리스타트가 시작됐고 아직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실 줄 믿고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더 감사하고 더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너무 구원받고 감사한 일인데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달아 보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 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또 자꾸만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을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모세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심하게 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칠것 같아요. 돌로 친다는 거는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칠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 6만 명이라고 했지만, 그 가족, 60만 명이라고 했지만, 그 가족들 숫자까지 생각하면 아마 200만 명이 아닐까. 남자 숫자, 20살 이상의 남자만 한 거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하는데 뭐가 없다고 불평하냐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 신발이 없다. 전에랑 다른 불편함을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고, 또 전에랑 다른 광야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같은 광야고, 또 약속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노예로 끔찍하게 살던 이집트를 벗어난 모든 것을 갖닿고, 또 불평하고 있는 이유도 똑같아요. 바로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주 전에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하시는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그 물이 마라에서 단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엘림이라고 12개의 그 팜트리가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갔던 것 얘기했었는데 또 다시 이스라엘은 당연히 광야니까 물이 별로 없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다 알지만 그래도 힘드네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뭐냐? 우리 왜 나왔냐? 너왜 우리를 끌고 왔냐? 너 죽고 싶냐? 이렇게 모세에게 한 거죠.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너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다. 딱 집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건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17장 7절 말씀해 보면, They tested the Lord. Is the Lord among us or not?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들이 시험했다. 자꾸 하나님 시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한 것 같고, 모세를 비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에 대해서 공격했다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으로 대응하는, 반항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들이 먼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이 모세도 그렇고 나중에 다윗도 그렇고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쭉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심부름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택배 여기서는 뭐 아마존 시키고 뭐 한국에서는 EMS도 받고 이렇게 UPS도 있고 프롤레일러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소포를 받잖아요. 그런 패키지를 받을 때 택배 사람이, 택배하는 그 배달하시는 분이 그대로 딱 전달했어요. 여러분이 주문한 걸 수도 있고, 누가 여러분에게 보낸 물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열어봤더니 그 안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택배 아저씨한테, 아니면 택배 아줌마한테, 택배 누나, 오빠한테, 당신 왜 이런 걸 갖다 줬냐고, 죽고 싶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 메신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사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모세도 여러 번 거절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심부름꾼으로서 한 것뿐인데 모세에게 막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 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시험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진짜 계셔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조금 전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그날 저녁에도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틀 먹어야 되는 날은 이틀치를 주시고, 또 미리 걷어놓으면 욕심부리 맞는다고 썼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전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다 받고, 또 물이 나쁜 곳은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세를 비롯해서 참 힘들어도 하나님 시키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할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어려운 불평들을 다 들어가면서 광야길을 계속 갑니다. 자, 이 모세 때로부터 한 450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서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잘 리드해요. 인도하고, 영적으로나, 또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예,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잘 다스린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네 아들은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 그런데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해.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아, 너 속상해하지 마.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와 마찬가지로 It's not about you, but about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105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힐 건데 그거는 다 not about you, but about me. 예. 너희들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정말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 거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죠. 모세 때, 사무엘 때, 또 예수님 때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한게 아니고 그들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게 컸던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모세 때또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참아주세요. 그래, 너희가 아직 나를 잘 모르지. 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주게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 필요해? 물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있는 건 기본이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아말렉이라는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광야에 자기네 성도 없죠. 바리케이트도 없죠. 무기도 제대로 없죠.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볼수 있죠. 이 전쟁에 앞서서 나간 워리어, 전사는 바로 여호수아, 자슈아. 오늘 기도한 우리 중고등부의 대표도 자슈아. 네. 이 전쟁에 앞서 나간 그 장수도 자슈아,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나가고요.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게 재밌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막 지는 거예요. 모세가 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전쟁이 막 이겨요. 여호수아 으쌰으쌰.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스르르 내려가면 전쟁도 뿌르르 이렇게 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그것을 깨달은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라는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팔 양쪽을 자기네들이 받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함께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줬을까요? 니네 팔 들고 기도해. 팔 내리면 죽는다. 이러려고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이거는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산 위에서 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전쟁이 어떻게 이기고 지겠어요? 그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이끄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세를 가지고 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아말렉, 아무리 대단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도, 또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 있어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끄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그들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모세는 그 기도한 장소를 여호와는 나의 기, 이 기이빨은 플래그, 승리의 깃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 니시. 우리 지난주에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돼요. 물 떨어지면 짜증내, 밥 떨어지면 짜증내, 또 고기 떨어지면 짜증나, 더우면 짜증나, 추우면 짜증나,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이기게 하시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당장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좀 도와주면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헷갈려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 코런틴이 끝나고 페이스 2 리스타트를 했지만 사실 바뀐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도 물이 또 없어서 짜증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내 안에 쌓인 화와 그 분노를 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인을 욕을 할 수도 있고 보건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캐나다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학교나 뭐 어쨌든 이런 관련된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쓰임 받을 뿐이에요. 심부름꾼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진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이끄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뭐 하시나, 주무시나, 조시나,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졌어요. 자꾸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고, 우리는 한참 공부하고 배우고 자라야 하고 뛰어놀아야 될 텐데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길에 등불을 밝혀주세요. 우리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시험하지 않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향해 손을 들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